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팀에서도 뭔가 맞그 뭔가 좀 굉장히 팀원들을 뭔가 좀 조화시키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, 뱅기 형이. 그래서 군대에서도 뭔가 좀잘 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안쓰러워서 못 봤습니다.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무리한 사람한테 뭐지? 기억 안 나요. 기억 안 나요. 네. 네, 이번 담원전 저희가 캐스파트 컵때 담원한테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때 서륙을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렇게 승리를 해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가 지난 샌드박스전에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면 2연패를 하는 상황이라 굉장히 이번엔 또 연패를 끊어낸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약간씩 실수가 저희가 더 많이 나온 것이 조금씩 스노우볼이 된것 같고, 만약 또 저희가 실력적으로 이제 좀 실수를 안 하고 했으면은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조금 탑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, 오늘 경기는. 탑 쪽에 많이 신경을 썼고, 또 저희 플레이를 할때 최대한 좀 실수가 안 나오는 쪽으로 피드백을 했습니다. 저는 뭐 제가 우르곳을 써가지고 분명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, 또, 뭐, 로이챔스에서 굉장히 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일단 우르곳은 별로 팁이랄 게 없습니다. 그냥 잘 맞추고 잘 피하시면 됩니다. 일단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, 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기존 HK 팀들이 이번 시즌에 멤버 변화가 많이 있었고 또팀 전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존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새로 올라온 팀들은 기존부터 합을 맞췄던 멤버들이라서 조금 더 이제 뭔가 팀적으로 플레이를 잘 한다는 것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지금 3승 1패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 1패가 조금 더 아쉬운 심정이고 지금 크리피는 4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아직은 시작이 좋다고 뭐 물론 이전 시즌에 비해서는 좋지만 아직은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뭔가 좀 이제 서부 리그랑 동부 리그로 얘기하는 게 조금 편하긴 하더라고요. 진짜 그런 것 같다고 뭔가 좀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상위 5개 팀이랑 하위 5개 팀이 좀 경기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조금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. 다들 또 뭔가 굉장히 활발한 성격인 것 같고 다들 뭔가 좀잘 친해지는 성격인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경기 이겨가지고 다행인 것 같고 또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리핀이랑 할때 미드에서 조금 사고가 많이 상대 미드에서 사고가 많이 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는 맞라인 자체는 좀 자신 있는 편이라서 일단 미드에서 먼저 조금 중심을 잡아주고 플레이를 하면 잘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다음 경기에서는 일단은 좀 계속 그렇게 KD를 유지하는 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.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좀 초기에는 KD가 높은 선수가 많이 있기 마련이라서 뭐 근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폼이 좋은 선수이기는 한데 전 다음 경기 때 일단 제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조금 아쉽네요. MVP를 뭔가 좀 기준치가 높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